광주시가 이번 주 코로나19 특별주간으로 여성 보육 현장을 찾아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. 이용섭 시장은 지난 7일 국공립과 민간 등 어린이집 연합회 유형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.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출생률 감소로 인해 운영이 쉽지 않다며 반별 운영비 지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조정,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지원 등을 건의했고 시는 제한된 의견을 검토해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. 또 8일에는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실현을 위해 의사회와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도 체결했습니다.